안녕하세요. 강남 위담 한방병원의 한의사 권민경입니다. 오늘은 목과 등 근육을 풀어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목 제자리에 넣어두세요. 어? 완전 나한테 필요한 운동이야. 준비되셨나요? 오늘의 운동 스타트. 폼롤러는 날개뼈 바로 밑에 두고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려서 엉덩이는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팔꿈치는 머리 뒤로 깎지, 시작 자세에서 팔꿈치는 모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때 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호흡은 숨을 들이마시고 후 하고 내뱉으면서 복부에 힘을 주면서 턱끝은 당기고 천천히 팔꿈치를 벌리면서 머리를 바닥으로 갔다가 천천히 돌아옵니다. 다시 숨을 들여마시고 후 내뱉으면서 복부에 힘주고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턱끝 당기면서 머리 천천히 바닥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숨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면서 배 쏙 넣고 머리 뒤로 젖혀주세요. 이 동작이 잘 되시는 분들은 몸통을 살짝 돌려 겨드랑이 밑 근육을 이완합니다. 팔꿈치를 펴고 왼쪽 팔꿈치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회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팔꿈치는 모으고 쭉 올라오실 거예요. 이번에는 뭉쳐진 근육을 자극해 볼 거예요. 시작 자세는 다리 어깨 너비 유지, 폼롤러를 가로로 두는데 통증이 있는 부위에 두고 머리 뒤에 깎지, 엉덩이 들어 올려 몸은 일직선을 유지하는지 확인합니다. 폼롤러를 흉추 아래에서 어깨 라인까지 위아래 천천히 움직여 줍니다. 이때는 등으로 폼롤러를 쭉 미는 느낌으로 앞에서 뒤로 밀어주시고요. 어깨 라인이 가까워지면 팔은 양쪽으로 살짝 벌려주시고 위아래 움직여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원장님, 쉽지 않아요. 힘들어. 그래도 해봅시다. 위장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